오늘은 찬송이 없어지고 불평이 많아지는 사람, 찬송이 없어지고 불평이 많아지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섯 번째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찬송이 없어지고 불평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냉랭해지고 또 영적으로는 자꾸만 다운이 돼서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다시 일어서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회상과 기억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 과거를 기억하는 힘.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이 과거의 회상과 기억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극심한 위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극심한 위험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벌떡벌떡 일어났던 대승리를 거뒀던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회상의 힘이 있습니다. 그 회상과 기억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서자. 그게 시편 124편의 주제요 접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회상과 기억의 힘을 가지고 일어서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회상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 과거의 고난과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느냐, 그걸 물과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시험과 물시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라 그러면 불과 물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불시험, 두 번째는 물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맹렬한 불길 같은 원수의 노여움이 있었는데 거기서 건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보십시오.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불길이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를 산채로 삼킬 것 같은 그러한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물시험이죠. 그 4절 5절 보십시오.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 물시험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 작년에 경험했죠. 일본에 쓰나미가 왔습니다. 뭐 웬만한 거 다 그냥 휩쓸어 가버리죠. 작년에 우리 서울에 사시는 분도 홍수가 났죠. 우면산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우면산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예술의 전당 앞까지 다 덮쳐버렸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도 그 우면산 옆에 살고 계시는데 그 1층까지 이렇게 흙더미가 왔대요. 3층인데 간신히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여기 원문을 보면요, 그 5절에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근데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만한 물이에요. 물도 교만한 물과 겸손한 물이 있는가 봐요. 그런 거 있죠. 물이 얼마나 교만한지 막 지 멋대로 막 위아래도 없는 물이 막 덮치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협이 강했는지 그 넘치는 물, 교만한 물이 우리를 막 휘젓고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불이 무서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불은 물로 끄잖아요. 근데 물로 오는 시험은 끌 게 없잖아요. 그냥 막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점진적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불시험이 있었습니다. 물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건진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 우리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니까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어떻겠을까 이렇게 가정법을 씁니다.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더라. 그것을 회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재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회상과 기억이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한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공유된 회상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적인 회상이 뭐예요? 과거에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건져줬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핏 한번 들고 나오는 게 뭐예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106편 21절 보니까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잖아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렇게 얘기할 때 백성들은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잊지 말고 기억하래요. 이게 그들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기억할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죠. 과거 회상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는 우리 뭐 개인의 삶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어떤 가정에 심방을 했습니다. 16기 된 어떤 형제 가정인데 그 가정에 갔더니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든든하게 믿음 안에 거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간증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내용이 뭐냐? 이 형제가 16기니까
3살 어린 동생이 있답니다. 19기 되는 남자 동생. 지금 19기면 한국 나이로 35살 아닙니까? 근데 아주 어렸을 때 백혈병에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뭐 청청병적같이 보이죠. 온 가족이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 힘들게 뛰어다녔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다니. 그리고 지금 19기 나이에 어렸을 때에 그 10살 이전에 백혈병이라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부치병이었습니다. 그 백혈을 못 고쳤어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치유되거나 하는 가능성이 희박해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백혈병에 걸렸던 그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치유됐어요. 한 사람은 치유됐고 그 형제는 뭐 얼마 전에 뭐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 있대. 그 형제 하나 치유됐고 두 명은 천국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만만한 병이 아니에요. 그죠? 백혈병이라는 게. 그죠? 세 명 중에 하나 구원받고 하나 회복되고 두 명은 그 천국 갈 정도로 쉽지 않았죠. 그런데 어렸을 때 되니까 뭐 한참 전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뭐 30년, 뭐 25년 전 얘기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브란스도 갔더니 뭐 가능성 없다 그러고 미국 병원에 타진까지 해봤는데 뭐 와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권 달버둥이었는데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선택한 게 뭐냐? 경남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가서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근데 뭐 중간에 다 생략해 뭐 결론 어떻게 되느냐? 건강이 회복됐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대요. 30년 살아있으면 산 거죠. 그죠? 뭐 이후엔 꼭 죽겠죠. 뭐 백혈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늙어 죽겠죠. 그죠? 그걸 죽었다고 말할 순 없잖아요. 30년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이 그 형제뿐만 아니라 그 형, 뭐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이 그 회상과 그때의 그 회상과 기억으로 지금도 그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요. 그 16기 형제의 그 아내가 의사의 의사, 최일영이라는 의사인데, 내과 의사인데 그 자매도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의사로서도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라고.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은혜라고. 그 기억이, 그 회상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회상할 수 있는 기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줬다는 기억이 없어요?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그 연세 많이 드신 분인데 그 잘 사는 분입니다. 사업도 되게 크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넓은 집인데 그 허름한 배낭이 벽에 하나 걸려 있어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피난 내려올 때 그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분이에요. 피난 내려올 때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살려주시고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왔다고. 자기가 힘들 때마다 그 배낭 쳐다보면 힘이 생긴대요. 자기가 교만할 때마다 그 배낭 쳐다보면 겸손해진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회상과 기억의 힘이죠. 그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신분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항상 기억했던 게 뭐예요? 변화산의 체험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오.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지어낸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는가 봐요. 그죠? 지어낸 얘기 아니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어디서요? 변화산에서. 봤잖아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내가 그거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대요. 내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흔들림이 없죠. 그 과거에 대한 회상.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큰 부흥의 체험들이 있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교회도 그렇고 어떤 사역도 그렇고 이 초창기에 개척적인 상황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도 크게 승리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건 뭐 우리 한국의 그 오래된 교회들 그 능력 있던 같은 주도적인 교회들의 그 초창기 멤버들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은혜를 받고 승리했어요. 이유가 뭘까? 뭐 초창기에 합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냐? 뭐 물론 물질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뭘까를 굳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초창기에 합류했던 사람이니까 회상할 게 많은 거예요. 기억할 게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본 게 많은 거라고 본 게.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힘이죠. 힘.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저절로 된지 알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었던 것들을
그 기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사진 한 장의 기억. 어떤 사진 하나를 딱 내놓으면 그 사진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딘지 알아? 그때는 뭐 모여가지고 기도할 장소도 없어가지고 무슨 부동산 지하 내려가가지고 거기 내려가서 뭐 기도를 했는데 떡볶이 해오는 그 집사님이 늦게 와가지고 얼마나 배고팠는지 알아? 뭐 이러면 그죠? 그때, 근데 배고파서 먹었더니 또 얼마나 매웠는지 알아? 그죠? 그거 먹다가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뭐 뛰쳐나오다가 뭐 걸려서 넘어졌던 애 기억나니? 뭐 걔는 지금 뭐해? 그런 사진 한 장의 기억들 있죠. 사진 한 장을 딱 보여주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거. 그 한 장에서요. 다른 사람이 한 시간, 두 시간 기도해서 얻지 못할 힘을 다시 얻어요. 우리 여기서 출발했구나. 그죠? 사진 한 장의 기억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끔마다 사진도 좀 찍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장이 주는 힘이 대단한 거라고요. 그걸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광야 체험을 했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광야 체험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광야는 우리 성도의 기억과 회상의 보고예요. 보고. 광야는 얼마나 기억할 게 많겠어요. 광야는 얼마나 회상할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광야로만 돌아가면 돼요. 광야 기억만 딱 해도 거기서 힘을 다 얻어요. 광야로 돌아가면 거기서 회상할 수 있는 힘이 다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재산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고백이 회상과 기억의 힘이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찬송이 없어지고 불평이 많아지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면서 다시금 새 힘을 얻죠. 우리도 이런 힘을 얻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과거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회상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자양분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양분을 얻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일어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 파트인데 6절부터 8절까지는 회상과 기억의 힘으로 이제는 미래의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힘도 얻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힘도 얻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에요. 쭉 찬양하는 건데 두 가지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맹수의 이빨 또 하나는 사냥꾼의 올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를 저의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사람의 이빨이 맞냐 이가 맞냐. 우리 이빨 이 같이 쓰잖아요. 그죠? 이빨 빼러 간다 뭐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글쎄 뭐 이게 국문학이 이게 국어 문법이라는 게 이게 뭐 사람의 사회성을 가지고 정해지는 거니까 뭐 다 맞는 거겠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대요. 동물들한테는 이빨이라 그런대요. 사람한테 이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빨 뽑으러 가는 게 아니죠. 이 뽑으러 가는 게 맞대요. 아,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껍질과 껍데기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 돼지 껍데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껍데기는 무생물한테 쓰는 거래요. 그래서 돼지 껍데기가 아니라 돼지 껍질이 많대요. 굳이 맞는다 그러면. 그리고 뭐 그거보다는 가죽이라는 게 더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돼지 가죽 먹는다 그러면 그 맛이 없잖아요 일단. 그죠? 하여튼 그렇게 복잡한 얘기를 제가 듣고 뭐 하여튼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한다 그러면 이게 동물로 말한다 그러면 우리를 저의 이빨에 주어 이게 더 맞겠죠. 그죠? 이빨. 이빨이라고 말하는 게 더 가슴이 와닿을 것 같아요. 뼈가 으스러뜨리는 그 맹수의 능력 있죠. 그런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맹수를 뭐 자주 못 봤으니까 맹수의 이빨의 위기, 위험 얼마나 무서울까. 그 우리 교회 그 조지환 형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그 신촌에 가면은 그 어머니 밥상이라는데 어머니 생선인가요? 거기 가서 제가 고등어나 뭐 이런 거 삼치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구워 먹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먹을 때는 되게 인간적으로 먹죠. 제가 표현을 인간적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먹잖아요. 인간적이란 건 뭐냐 하면 생선을 먹을 때는 살만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제는요. 뼈까지 다 씹어 먹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마지막에 그죠 뭐 어두일미 그러면서 그 머리까지 다 씹어 먹고 그 다음에 그 누나를 뽑으면서 별미야 그러고 딱 먹어요. 아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맹수의 이빨이구나 저게 그죠. 뭐 뼈도 못 추린다는 말이나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아 위협을 느껴요. 야 저거 무섭구나. 근데 맹수가 그렇잖아요. 그냥 뼈까지 다 씹어 먹는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위협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수의 이빨. 또 하나는 뭐예요? 7절. 사냥꾼의 올무죠.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 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제로예요. 아마 살 가능성이 0.1%도 되지 않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올무 자체가 저절로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새는 본능상 이게 날개짓하지 않습니까? 올무에 들어가서 날개짓하면 할수록 더 올무에 강하게 걸리죠. 그래서 올무에 걸린 새는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수렁에 빠지듯이 더 깊이 빠져드니까. 그런데 사냥꾼의 올무에 있는 새도 벗어날 수 있답니다. 맹수의 이빨에 있는 존재도 벗어날 수 있고 이 사냥꾼의 올무에 있는 자도 벗어날 수 있대요. 뭘 만나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면, 8절이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도움, 뭐라 그랬어요? 에젤인데, 에젤. 하나님의 도움, 엘리에젤.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 뭡니까? 맹수의 이빨이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 뭐예요? 사냥꾼의 올무라고요. 이거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 거의 가능성이 1%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고백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위험에 놓여 있습니까? 뭐 새벽에도 나온 사람들 가운데 얼굴빛이 그냥 검어지고 그저 뭐 화장빨도 안 먹고 이런 사람이 있죠. 무슨 하여튼 근심과 고민이 많아 보여요. 그죠? 새벽 기도보다 뭐 한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 보면 분명해요. 저건 무슨 시험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맹수의 이빨 안에 놓여있죠, 지금. 사냥꾼의 올무에 빠져있는 것 같죠? 빠져나올 길이 없죠?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천지를 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에셀을 만나면,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과거에도 벗어나지 않았냐? 미래의 어려움들 능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에서 소외된 사람. 좀 말이 어려워요? 일하다가 일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다가 일이 중단됐을 때 충격, 그런 게 뭔지 저도 알아요. 그게 뭔지. 일하다가 딱 중단됐으니까 그 뭐 허탈감부터 시작해서, 일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퇴직한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던, 뭐 어떻게 퇴직을 했던 사람들, 일 열심히 하다가 퇴직한 분들, 그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죠? 어찌합니까? 뭐 이런 거. 거기다가 또 우리 청년들 같으면 일해야 될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실업, 청년 실업의 문제.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자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러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충격이에요. 이건 분명히 큰 충격이라고. 너 뭐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뭐 죽을 상황도 아닌데 왜 그러냐? 아니에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맹수의 큰 이빨이에요. 그게 그 사냥꾼의 그죠? 그 올무에 걸려있는 모습이라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를 도와줄 거 믿는다고. 하나님의 도움만 만나면 능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지 알아요?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는지 알아요? 광야로 가기 전까지는 되게 그런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 가지고 일을 했다고. 자기 힘 가지고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 갖고 일을 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단절을 통해서 네 후반부 인생은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힘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잠시 잠깐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 단절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인생 되십시오. 승리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길이 환하죠? 더 이 광야를 통과해서 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시겠죠? 누가 어떤 사람이 뭐 나이 들었다 그런 거 속지 마십시오. 이제 끝장났다 그런 거 속지 마십시오. 이젠 넌 이제 일은 더 주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만 만나면 다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저 뭐 건강해야 60, 70 산다 그런 고백할 때 80세에 부르심 입었어요. 잊지 마십시오. 뭐 모세시대는 장수시대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70 정도 살면 잘 산 거였어요. 80 정도 살면 장수였어요. 그럴 때 80세에 부름 있고 40년 동안 쓰임 받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도움 만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큰 도움을 만나는 승리의 새벽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인가 찬송이 사라지고 불평이 많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내게 주셨던 승리의 회상과 기억의 힘으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광야를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광야의 기억과 회상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메마름과 불평을 이기고 미래의 두려움과 공격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